찬사다 찬사. 난 이제 망작을 봐도 슬퍼나 노엽지가 않다. 부귀 영화가 웃음으로 바꿔줄 테니까. 야 표현이 좋네요. 신과 함께 조미 작가. 씨발 그럼 읽냐 이걸? 어? 이걸 읽어? 나만의 특이하고 소중한 물건을 자랑해 보아요. 자, 이거는 이제 비공개 쭈따입니다. 포카, 포토카드. 말년에 행복하게 때 했던 염따님 만나고 했을 때 했던 쭈따입니다. 쭈따. 손가락이 이제 그 알반지를 해가지고 나만의 특이하고 소중한 물건을 자랑해 보아요. 아, 사직이네.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게 올리면은 뭐가 문제냐면 카페가 마비가 돼요. 이걸로. 꼭 이 와중에 또 이런 분이 계셔요. 태그가 따로 있는데 나만의 특이한 물건을 하려니까 회원 게시판에 물건 자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하, 이거 이제 한숨을 푹 쉬고 내가 옮겨줘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카페에 이제 글 삭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삭제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글 쓴 정성이 있으니까 이제 카테고리 안 맞게 하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옮겨드리지 않고 지웁니다. 저는 경고 안 하고 지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 방송을 켰기 때문에 스윗한 모습 스윗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특이한 물건 자랑이 이제 완, 완이에요. 웃긴 거 뭔지 알아? 공지를 내가 여기다 썼잖아. 게시판 열리자마자 글이 3개가 올라왔어. 공지보다 주펄. 어? 3일날 작성했는데 야 옛날에 한 거 옮겼어. 왜냐면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공지보다 2개가 먼저 올라갔었거든. 왜 3개가 됐지? 어? 호민이요? 자 한번 볼까요? 침당포 할 때 판다고 한 거였거든요. 웃긴 건 뭔지 알아? 글은 또 안 바꿨어. 야 진짜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진짜 호들갑이야 이거 진짜로. 그죠? 자, 아무튼 요런 특이한 물건 잘 봤고요. 마이녹셜 마이녹셜. 자 요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많이 좀 벗겨지신 분인데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잡고 있는 거거든 탈모가. 약을 끊는 순간 다 우수수 이제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놔가지고 다 우수수 빠지는 건데 벼랑 끝에 막 붙어있는 막 내 손을 잡아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아 도저히 못 버티겠어 아니야 힘내 막 이렇게 하는데 거대한 물결을 이걸로 결국 못 막아내면은 버티다가 한꺼번에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발 자랑 할래잉. 여기다 걸레를 붙였어요. DIY인가? 청소도 하고 신발도 신고 희귀한 거 몇 개 있으면 처분하고 몇 개 안 남았어 잉. 뱀 가죽 신발인데 잉. 다시 팔아줬으면 좋겠어 잉. 뭐 혀 뭐 골절왔어요? 왜 자꾸 잉잉 거려. 신발 자랑할래 잉. 안 남았어 잉. 추가할래 잉. 신발인데 잉. 좋겠어 잉. 뭐야. 요거 걸레 신발 재밌네. 발끝으로 이렇게 툭툭툭 해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 잘 봤습니다. 저의 추억이 담긴 물건 따봉돌. 아 따봉돌! 아 돌이 따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감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 접히는 부분 요게 표현이 됐어요. 그치? 야 따봉돌 따봉을 하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초3 때 운동장에서 주운 돌인데 벌써 15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사진은 9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도 집에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머 특이해. 요거는 인정. 이거 수석이다 이건. 이거는 주먹 크기였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 요것도 저는 인정. 따봉돌 인정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진짜 어제 산 새 카메라입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하거든 이거? 뽕! 뽕! 대포 뽕! 보통 이 대포가 요 정도거든? 근데 요거 들어가면 진짜 커 보여. 이 앞에 이렇게 대포 뽕. 이 게시판 아닙니다. 형이나 게시판 잘 지켜.
투명 드래곤 봉이나 멋있다 이거. 이게 어? 와, 요 느낌이네. 여기 안에 진짜 있는 것 같아. 용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어? 어, 술 안에 용이랑 금 있습니다. 금가루도 같이 마시냐고요? 그쵸, 금가루도 같이 마시죠. 안 먹어봤어요? 진짜 금을 진짜 나노 단위로 얇게 점여가지고 뭐 싸먹으라고 주거나 막 이렇게 가끔씩 그런 데가 있거든. 기분이지? 몸에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기분? 그니까 우무 한 줌처럼 뭐 배출이 되겠죠. 우무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형태 그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먹고 싸고 그걸 싼 걸 다시 물에 씻어서 금가루 한 줌. 손님, 여기 있는 금 갈아드릴까요? 아, 가장 소중한 보물 이말년 시리즈 단행본. 크, 전설적인 작품이죠. 진짜 많이 연재했던 이말년 시리즈 중에 재밌었던 편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밌었던 편만 모았는데도 조금 뭐랄까, very good. 자, 나의 딩초 시절 일기. 체육볶음 외 다수. 체육볶음 중학교 모두의 마블. 도덕인데 모두의 마블로스. 야, 이거 대박인데? 어를 으로 만들고 야민정음을 다 꼈다는 거거든. 이것도, 그리고 마블을 요 원래 있던 차이로 살리려고 이렇게 줬어요. 디자인을, 폰트 디자인을. 그리고 모두회라고 또 써서 모두회 마블 모두회 할 때 이제 그것도. 아, 주사위도 했어. 주사위 제목 가발. 나는 오늘 아빠 친구네에서 가발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 가발을 아빠한테 써주었다. 근데 너무 웃겨서 배가 아팠다. 제목도, 나는 오늘 내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했다. 근데 먼 찬진이 수물에다가 똥을 밟았다. 근데 우리가 놀려서 찬진이가 울었다. 그때 찬진이 엄마가 왔다. 그래서 찬진이 엄마가 왜 우냐고 했다. 엄마! 쟤네가 놀려요. 똥 밟았다고요. 찬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근데 찬진이 엄마가 말했다. 왜! 너네들 찬진이 놀려! 그래서 난 억울했다. 일기를 선생님이 책으로 내주셨습니다. 딩초 1학년 때. 자, 2019년 유물. 선생님이 주신 바이오껌입니다. 먹고 필통에 넣어놓고 얹어버릴까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기회가 오네요. 이건 저의 추억이니까요.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오겠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 과거에 얼매이면 안되겠죠.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버린다고 합니다. 추억이지만. 추억인데 추억은 추억일 뿐. 간직하길 잘했어요. 추억이라서. 근데 추억은 또 추억일 뿐이에요. 바이오껌 잘 봤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 중학생 시절에 염따가 있었다고? 지금 만들어서 올린 거 아니야? 솔직히. 어? 2012년 8월 30일날 염따? 아, 염따 있긴 있었지. 염따 선생님이 이때 계시긴 했는데. 파크! 이거 지금 만든 거 같은데. 옛날에 집에 놓은 거에다가 제가 닫아놨어요. 아까 그 모두의 마블 보고 만든 건 아니야. 아, 역사네. 역사 염따로 만들었어요. 약봉지 나만 모음? 이유는 없음. 예, 님만 모아요. 경원이 돈봉투 만지면 해드라. 저번주에 할아버지께서 청소 중 장롱 및 깊숙한 곳에 발견된 11년 전 비자금 300원이면 꽤 모았네요. 만지면 헤드락이라니 꽤 강력했을지도. 할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고 본인이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청소하시다가 찾으신 거예요. 이게 쇼킹한데? 솔직히 말해, 나도 좀 약간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 옛날에. 왜냐면 이게 내 그 기록이 또 있으니까. 아, 이때 이렇게 아팠지. 아, 이때 감기에 걸렸지. 또 추억할 수가 있잖아. 4년 넘게 사용 중인 홈짐.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집에다 해놓는 거를 꿈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여기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자, 고3 때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불고기 버거 해피미를 처먹으러 다니며 모은 미니언. 아, 이것도 모으는 분들은 또 열심히 햄버거 먹으러 다니죠. 미니언즈.
이거는 미니언즈라고 하면 안 되고, 수영이가 옛날에 3살, 4살 이럴 때 어린 영화관에서 이거 보고 왔어. 그리고 이거 하나 받아왔더라고, 이거 인형.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수영이가 미니언개라고 했어. 미니언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미니언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니언개라고 그래. 몰라. 왜 미니언개라고 하는지. 옛날 그 수영이 그 코맹맹이 소리 있죠? 코맹맹이 소리. 미니언개, 미니언개 이랬어. 아들이 봄에 유치원에서 받아온 벼입니다. 잘 키워서 추석 때 유치원 가져가기 미션 받아서 매일매일 물주고 애지중지했는데 한여름 며칠 집비었더니 시들해져 버렸습니다만 슬프지 않게 하려고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에 있는 벼들은 벌써 이삭이 맺히는 거 보니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 난 여기까지 봤을 때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에 있는 벼들이 벌써 이삭이 맺힌 걸 보니 벼에게 미안합니다. 난 이런 말을 할줄 알았거든요. 내가 좁은 흙에다가 키워서 네가 영양분이 공급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미안하다라고 쓸줄 알았는데 짜증이 납니다. 너만의 성장을 해. 애정을 주고 잘 키우셨네요. 신발 또한번 나오죠. 방장은 관심 없어 신발. 침착맨 카페 물건 자랑. 이거 왜 붙였어? 왜 워터마크를 박아놨어요? 뭐 누가 퍼갈까봐? 왜냐면 이거 올려놓고 뭐 팝니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할수 있잖아. 아 신발은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붙였구나. 150짜리래요. 200, 150. 뭔데 이게? 약한 잔은 나갔더린데 불가리안 백? 불가리안 백이 뭔데? 아 근데 몸이 진짜 좋다. 아 우리 벌게리아의 위대한 레슬러 안톤 이바노프 센세이께서 레슬링 매트에서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시어 만들게 된 회심의 역작 벌게리안 백. 일반적인 운동법이 싫었던 저는 인터넷에 웬 바바리아 같은 아재가 칼 돌리기 대신 불백 돌리기를 하시기에 바로 반해버렸습죠. 무려 구입하기 위해 해외 배송 벌게리안 장인이 한땀한땀 만드셔서 만든 초고교급 운동법 벌게리안 백. 몸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야 이거 엄청 힘들겠는데? 와 불게리안 백. 불게리안 백, 이게 불게리안 백입니다. 야, 이거 초보 가면 집안 다 박살나겠는데? 이문세, 난 아직 모르잖아요. 아, 중고로 축하로 받은 거를 중고로 팔았어. 선물 받은 요거를 차를 버리면 버렸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여기에 또 박제가 돼버렸네. 침착맨 카페. 아, 이문세님이 사인을 한게 아니고 선물하신 분이 사인한 거겠죠. 복권 당첨 기운 받아갔어요. 10만 원. 바꾸려고 생각해놨다가 안 바꿨다가 이제 발견했어. 자, 유치 빠진 강아지 유치 빠진 거예요. 쌀과 비교. 땡큐 베개 나라 일꾼님. 베개 나라 일꾼님이 그거 만들어 주셨죠. 이거 인형, 소형 인형. 엄청 잘 만드셔. 제가 원래 여기까지만 봤을 때이말 하려고 했거든요. 아, 좀 정리를 좀. 근데 여기 또 예쁜 인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들었어.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홀더만. 난 선풍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야, 잘 만든다. 팔아도 되겠다. 이말 하려고 했는데, 홀더. 아, 홀더도 잘 만들었어요. 부귀영화. 아,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돈 받아서 하는 거?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도대체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획기적인 리뷰. 가우스전자 곽백수 작가. 후진없는 드립이 난무에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로 독자의 앞통수를 치는 웹툰. 캬, 찬사다 찬사. 생활에 챙긴 김양수 작가. 난 이제 망작을 봐도 슬퍼나 노엽지가 않다. 부귀 영화가 웃음으로 바꿔줄 테니까. 이야, 표현이 좋네요. 신과 함께 조미 작가. 씨발 그럼 읽냐 이걸? 어? 이걸 읽어? 자, 잘 봤습니다. 잘 만들었어. 근데 느낌이 있어. 이거 느낌이 있어. 이 그루브가 있어 이게. 아, 되게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 뭐지? 미묘하다? 이 손가락 같기도 하고 한데 잘 만들... 야...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중요하라고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이것만 보면 중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극마크 박아놓고 이러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 가끔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을 때 꺼내보는 제 초등학교 때 일기장입니다. 아, 아내도 좀 하나 찍어주시지. 중요 일기.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이구미. 아, 스토리도 있어요. 마이구미. 포도과즙 그대로. 군대를 전역하고 서점 알바를 하면서 잠시 짝사랑이 있던 8살 연상인 직원분에게 받았던 마이구미지 않겠어요? 군것질을 좋아하던 그분은 제게 가끔 나눠주셨는데 왜인지 그날 받았던 마이구미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진까지 찍고 몇날 며칠 안 먹고 보관했더랬죠. 하지만 제 소중한 마이구미는 며칠 뒤 알바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입속에 무차별적으로 갈리고 있었고 그 뒤로 저는 꽤 오래 마이구미를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남지 않았지만 달달한 마이구미가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거 엄마가 뭐야 마이구미잖아. 땡땡아 왔니? 엄마! 이걸 먹으면 어떡해! 어머 얘는 왜 또 지랄이야. 엄마! 이게 어떤 마이구미인데! 또 지랄한다 지랄해 이렇게 되죠. 하나 사서 보관하면 되잖아. 그 개념은 빨리 슈퍼에 사서 마이구미를 사오면 전송. 이 개념 이 줬던 개념 전송 이걸로 보관하면 되잖아. 나만의 딱쿵이 자랑. 야씨 딱쿵차. 딱쿵차가 뭐야? 딱쿵? 뚜껑? 딱쿵이 뭔데? 한글 몰라? 실물과 거의 흡사한 음료수 캔 피규어래. 하루 드리겠습니다. 자, 제 석고 이빨 모형 자랑합니다. 10년 전 교정할 때 찍어뒀던 치아 모형 석고입니다.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생긴 게 달라졌어. 아니 거꾸로 놨잖아 이거!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이거? 내가 거꾸로 놓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응? 복층이 전부 책으로 가득 찬 신혼집 건담을 곁들임. 오 복층. 이불 있는 이유는 남편이 코 골면 도망와야 하기 때문에. 야 도망가야 된대. 우리 남편 건담이잖슴. 야 뚝하니 여기다 차려놨네요. 또 한상 차림 했네요. 책이랑 프라잖슴. 아, 내 플레이모빌 본인도 여기다 뚝하게 또 차려놨고 플레이모빌 뚝하니 이겠다. 아 보기 좋습니다. 제 비밀 일기장. 에바. 야 비밀 일기장 뭘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수학허신. 이거 명작이라고 그러던데 수학허신. 전 읽다 중도 하차했습니다. 수학허신조차도 포기했어. 수컷포자. 비밀 직장 보여줄게. 메이플 스토리. 아이 리버. 에린 에린 왕자. 갱상도. 뭐 1인기 다 있노. 갱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어린 왕자 읽어봤나. 그림 자랑이 하고 너무 하고 싶어가 어른들 자태 비주고 안 무섭닌교라고 물으니까 모자가 뭐가 무섭노 가는기라. 나는 모자 기린게 아니고 코끼린 무가가 소화시킬라고 누바있는 뱀 기린긴데 안되겠다 싶어가 다시 기려붙잖아. 요게 밑에 그림 알겠나? 아 근데 채팅창에 이거 경상도 사람이 쓴거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억지라고 했는데? 경상도 아니라 훨씬 위 같은데요? 미니언개. 엄청 많아서 미니언개를. 야 이거 또 모아서 보니까 또 커요 없네? 미니언개들. 아 다 봤습니다. 이제 뭐 하냐고요? 이제 뭐 하냐면은 안 합니다. 배텐 가야 될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이쁘다. 근데 4시에 끊어도 되기 때문에 22분 있다 꺼도 돼. 아니 그냥 꺼?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보겠습니다. 안녕.